가끔 내 미래가 궁금해. 내 친구들의 성공을 옆에서 보기에 걔네는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노래 부르고 있네.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내 위치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난 믿어. So I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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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 일어나면 거울 앞에 악이 되지. 그 악이 되지는 하늘을 날 거라고 외치. 그렇게 계속 말하다 느낀 공허한 외침.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 거 하나 없었지. 그래도 나는 탈 수 있어, 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되려고 되려고 되려서 계속 할 수 있어. 거의 뭐 이러다 펜싱까지 하겠어. 포기를 몰랐던 내게 옆 친구들은 더 커져만 갔어.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캔컵 나 저러니까 걔 노래 들으면 알겠지. 내게 없는 센스를 가지고 있던 내가 어느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 힙합 씬을 피자처럼 먹더라. 야금 물론 내가 얘기해 준 거지만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홀로 잠 못 자서 뒤척이는 오늘 밤 가끔 내 미래가 궁금해. 내 친구들의 성공을 옆에서 보기에 걔네는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노래 부르고 있네.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내 위치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난 믿어. So I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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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 성공한 날 이 노래를 다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내게 물을 때 그때도 역시 동행하던 분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였으면 좋겠네. 그때까지 연단의 시간 나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 꽃이 피기 위한 시간 헛되지 않게 최선이라도 다할게. 누구에게나 본보기를 삼는 바보가 될래. Yeah, Holy Spirit only love me. Lonely 했던 몸에 내게 여전히 Don't worry 다면 고민거리를 줄였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피하지 않아 이 시간들을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을 믿어. 그래서 나를 알맞게 창조하신 분께 여쭤보 내 길을 걸을게. 그때까진 걱정 마 지금도 옆에 계시네. 1, 2, 3. 가끔 내 미래가 궁금해. 내 친구들의 성공을 옆에서 보기에 걔네는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노래 부르고 있네.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내 위치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난 믿어. So I pray, pray, pray. Pray. Amen.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힙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찬 래퍼입니다. 아는 딜라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멋진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야, 역시 달라요. 이게 예. 사실 우리 연예인 게스트들은 예. 거의 오후에 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아, 크리스찬이랑 아침 일찍 틀어막인데도 이렇게 세게 나오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예. 방송 시작한 시간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 네.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두 곡이나 불러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캔들라이트하고 아로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캔들라이트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네. 뭔가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잘 되면서 뭔가 좀 부러움 같은 걸 느꼈을 네네네. 때 그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예. 내가 다른 걸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네네. 썼던 그런 촛불 같은 하나님 하면서 이제 쓴 캔들라이트라는 곡입니다. 무엇보다 그 후주에 네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들어봤더니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러다가 죽는다. 다 배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죠? 노래 후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네네네. 집어넣는다는 것이 네네 맞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찬양을 그 곡을 만들 당시에 네.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어머나. 거기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렇게 설교 말씀이 너무 예. 제 마음에 와닿고 예. 저 혼자만 듣기 너무 이제 아까워서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 곡을 뭔가 이제 공연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네. 들려주기 위해서 어머나. 이제 설교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연할 때 이게 후주가 나오는데? 네네네. 반주에 그냥 하영주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네네네 맞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뭐 해요 이렇게? 저는 나오는데. 이제 그때 뒤돌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해요? 아~ 기도. 이걸 다 잘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난 그것도 되게 신기하던데 네. 그 아주 그냥 목사님 네. 말씀이 비트 위에 녹아 드는데 이게 딱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지?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네. 오,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쇼미더머니라는 쇼미더머니 텐의 네. 이제 출신이에요. 혹시 아, 모르는 네.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 힙합 네. 하는 친구들의 경연 프로그램인데 네. 그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우리 아는 딜라이트의 음악만 쫙 모아놓은 클립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경연 무대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노래들. 아, 네. 그 지금까지 발표했던 노래들이 그 네. God's Dream이라는 노래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아, 네. 아, 네. 거기에 감사합니다. I was born for the mission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자기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네. 아예 대놓고 네. 시작을 해서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 가사가 네. 이제 저는 사실 원래 그 크리스천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무교인 집안에서 이렇게 예. 삶을 살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시고 예. 저를 이제 같이 데려가시면서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그래서 가사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날 때부터는 I wasn't Christian. 근데 이끄심에 여기 있다. 이런 가사. 노래 앞부분에 자기 생년월일을 꼭 넣더라고요. 네. 99년 4월 28일. 제가 네. 기억하잖아요. 나랑 생일이 그러니까. 같다. 정말? 네. 내 동생도 4월 28일. 진짜? 이순신 장군도 4월 네. 28일. 네, 맞아요. 중국 단신. 정확히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네. 노래 많이 나오면 내가 네. 처음 뵀는 분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노래마다 99년. 4월 28일 이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굉장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모든 노래 아... 팬들이 생일을 안 잊어버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뭔가 태어났던 그 시점을 예. 뭔가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서 넣은 건 아닌데 그때부터 예. 이제 제가 시작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시작하는 날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야. 의미 있는 이제 이게 뭔가 가사겠다 해서 이제 항상 생년월일을 이렇게 넣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씨가 맨날 JYP 이렇게 하듯이 네. 네? 그러고 있잖아요. 용감한 네. 형제가 맨날 Brave Sound 이렇게 듣듯이 이분은 노래마다 자기 생년월일을 넣더라고요. 근데 그 네. 의미가 있는 거네. 아, 네. 의미가 있네요. 영훈 형도 그런 거 늦지 그랬어요. 주영훈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런 거 늦게 넣으면 이름이 촌스럽잖아. 주영훈. 아. 네. 근데 아넌 딜라이트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아, 네. 네 아넌 어떤... 딜라이트라는 이름이 사실 뭔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워 네, 하시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뭐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예,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이제 이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선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네팔로 갔었었는데 그때 네팔에 어떻게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가 한창 네팔이 지진이 났었던 때였어가지고 네팔이 또 이제 좀 이제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국가였어서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그걸 뉴스에서 딱 그 밥을 먹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다가 그 뉴스를 봤는데 거기 이제 취재하러 간 분의 이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 네팔 여성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자기는 아들도 잃었고 아버지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딸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소망 대신 하나님을 너무 알려주고 싶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저도 이제 뭔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네팔로 이렇게 향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나 뵙게 된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네.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이제 함께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제가 그분이 이제 한국어 어떤 뜻을 이제 가져오면 그걸 네팔어로 번역해 주셔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네. 제가
기쁨이라는 네. 그런 단어를 이름으로 삼고 싶어서 아 선교사님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네. 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어 그래 윤태야 어 기쁨이는 기쁨이라는 단어에는 안언더라는 이름이 있다 아. ANANT 네팔어로요? 네 네팔어로 어. 그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아 안언더 전 안언더입니다 이러면서 안언더로 살고 안언더. 있다가 네. 한국에 어, 언더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 네 아 넌 안언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한국에 네, 돌아왔었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랩네임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네. 활동할 이름.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 너는 뭔가 빛 이제 라이트 이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뭔가 너가 뭔가 빛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 어 나는 안언더인데 이러고 있다가 영어 단어 중에 딜라이트라고 예. 기쁨이란 또 단어의 뜻이 있는데 예. 거기 앞 그 안언더 뒤에 D랑 딜라이트 D랑. 앞에 D랑 맞물려서 안언딜라이트 기쁨 기쁨 쌍뿜이. 어 쌍뿜 쌍뿜 아 그런데 쌍뿜이 네 쌍뿜으로 어. 이렇게 어, 쌍뿜한데요? 네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완전히 충만한 네네. 이름까지 네네. 만들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신앙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굉장하죠 왜 나가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어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된 거는 제가 그 2020년도에 이제 군대에서 막 전역을 했었어요. 이제 12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군대 있는 동안에 너무 이제 음악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발매도 많이 하고 싶었고 더 많이 활동을 해보고 올 걸 이라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래 내가 내년에 쇼미더머니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된 건데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가 보니까 어때요? 좀 네.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경쟁을 네. 하고 네. 자리 경연이지. 네. 우리 수지 씨도 최근에 경연 프로그램 나가셨었지만 네. 맞아요. 누군가를 이겨야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네. 또 특히 쇼미더머니는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좀 디스하는 부분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그래도 이제 좀 감사했던 거는 네. 이제 그 계속 마음을 먹었던 게 아 여기에서 내가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시켰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이제 뭔가 여기에 경쟁하러 온 게 아니라 네. 나는 내가 뱉는 랩에 이제 뭔가 선포를 하러 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네. 안에 두려움을 이렇게 쫓으면서 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디스할 때는 어땠어요?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제 상대편이었던 분이랑 이제 의도치 않게 엄청 빡센 대진이 됐어가지고 네네네. 제 상대편이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주 잘하는 분이랑 붙었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랑 이제 하는데 마음이 많이 확실히, 그러니까 그분도 진심이 아니고 저도 예. 진심이 아닌데 어쨌든 쇼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였는데도 이제 확실히 아 이게 귀로 들으니까 당연하죠. 굉장히 힘들긴 했었었죠. 당연하죠. 뭐라 그랬어요 그쪽에서? 말해도 되나요? 예, 말해보세요 일단. 네. 예. 이제 제가 크리스천인 걸 아니까. 아, 크리스천으로 공격을. 네, 크리스천으로 공격을 많이 한 건 아닌데 네네. 이제 막 엄청 뭐라고 해야 이걸 예,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어차피 뭐 안 되면 예. 일자리도 있고요. 예. 아, 그런가요? 이제 뭐 너는 뭐 그 막 빨리 하나님 만나서 막. 천국 가라. 그러니까 약간 죽어라. 약간 뭐 그런 느낌. 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게 뭐 이렇게 심한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또 말을 못해. 그런가요? 약간 뭔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네. 쉽게 해서 죽어라라는 표현을 이제 좋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 빨리 가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너 그런 신앙 생활 하면서 막 믿는 교회 믿는 거 다 이제 기믹이다. 이제 거짓말인 거 아니냐. 거짓 연기다. 컨셉이다. 네, 컨셉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오. 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랬던 게 있었었죠. 네. 아 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싱어게인이랑 프로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두 명씩 막말로 깐부를 맺어주는데 네네네. 깐부로 경연을 한번 한 다음에 네네. 그 깐부랑 바로 다음 판에 싸우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있었죠. 전 세계 오디션 프로가 다 그런 형식을 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같이 준비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의 한 천배된 싸워야 되니까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아. 참 우승하지 못해서 좀 아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승 못해서 아쉽다기보다는 네. 뭔가 그
제가 딱 최종 8인 안에 들어서 이제 파이널로 가기 위한 이제 네. 무대에서 세미 파이널 무대에서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딱 탈락이라는 걸 딱 봤을 때 그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뭔가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아, 더 나아가고 싶었는데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 아쉽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잘 이렇게 털어내고 말끔하게 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인데 아, 힙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네. 사용하실까 기대되는 아, 아티스트의 오늘 신앙 맞아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아까 초반에도 본인이 이제 모태 신앙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먼저 교회에 데려가 주셨고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가고 이제 어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되게 엄청 진하게 만났었던 시간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특히 중3 때 제가 뭔가 좀 뭔가 진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항상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어디로 해야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뭔가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약간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잘 나왔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을 그때 마음에도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이제 학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뭔가 성적이 막 감사하게도 잘 나와서 외국어 고등학교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사를 쓰고 어린 때도요? 네, 어린 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가사를 쓰는 게 더 재미있고 공부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한 거였어서 네, 열심히 한 거였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이 외고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게 사실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계속 뭔가 자소서도 써야 되고 입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 힘들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청소년 집회 이렇게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마치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야 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야 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그때 딱 그렇군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고 음악을 뭔가 랩을 좀 더 즐겁고 한데 뭔가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게 너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너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이렇게 나의 길로 이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 랩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감사해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났었던 그런 경험.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조숙하고 성숙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원래 있던 살던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됐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셨어가지고 잘 안 되셨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이사를 가야 됐었던 상황이 있었어서 그래서 뭔가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이제 좀 더 형편이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마음을 먹었던 게 그때 제 동생도 초등학생 때였고 저도 이사를 갔을 때 6학년 중1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항상 이제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뭔가 그러지 못한 그런 힘든 마음도 있으시고 또 괴로우시고 그러신데 그때 이제 뭔가 내가
내가 여기서 더 뭔가 이제 사고를 치거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 더 힘들어 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더 올바르고 바르게 엄마 아빠 약간 걱정 안 시켜드리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중학교 시절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환경이 어려우면 좀 네. 심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게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는 뭔가 좀 굉장히 아, 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야만 했나 이러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계속 막 기도했을 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더 뭔가 마음을 잘 잡을 수 있게끔 계속 인도를 해주셨어서 그래서 이제 좀 원망스러웠던 마음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교회에 더 이렇게 많이 더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에게 저 앞으로 음악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해봤어요? 아,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그런 이제 제가 집회 가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마음들 이제 한 이후에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더는 질 수 없다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그때 뭐라 하세요? 공부도 잘하는 아들인데 근데 이제 그때 하셨던 말 처음에는 완강히 이제 좀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께서도 워낙에 이렇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내 아들 힘든 거 시키고 싶지 않다. 이제 좀 일이 확실히 좀 뭔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 마음들은 다 같으니까 근데 불확실한 그런 곳에 뭔가 너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뭔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머니께서도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음악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고 제가 뭔가 어떤 것을 업으로 삼았을 때 즐거운 걸로 제가 즐거워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뭔가 오래 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계속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 그러면 하거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이제 꿈이 됐는데 이제 교회나 여러 가지 집회 가면 보통 나만의 끼를 좀 발휘하고 싶잖아요. 아 네네. 내가 교회 친구들 앞에서도 아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 랩을 한다는 걸 좀 실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아 네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회에서 기도를 하고 네네.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 사람들을 나를 나의 길로 이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네네. 그 기도를 받은 바로 직후에 이제 셀러브레이션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던 그 전도사님께서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그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서 갑자기 혹시 이 찬양에 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냥 갑자기 물어보시고 갑자기? 갑자기 그냥 뭐 사전에 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제가 랩을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막 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찬양했는데 저한테 막 야 얼른 다가 이래서 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마침 내 마음을 가득 채운에 그냥 그 이전에 그냥 제가 너무 그 찬양을 좋아해서 썼던 그냥 가사가 있었어요. 마침 미리 썼어요. 마침 있었어요. 신기해. 마침 있었어요. 그 가사가 딱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마이크 주시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딱 이제 이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전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제가 썼던 그 첫 랩을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랩을 이제 딱 그 무대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럼 한 16살 때. 내 마음 가득 채운 그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 그러면 우리 16살 때 돌아가서 그 노래 한번 그 찬양 한번 어떤 랩인지 아, 네. 제가 상상이 안 돼서 아, 네, 들려 드릴게요.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서 부르게 된 네, 그 찬양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들려 드릴게요. 아, 잘 듣겠습니다. 예.
다 박수 쳐 주님께 같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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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예 여기 다 하시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Say what?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의 역사심 나 또 한 번 놀라네 날 끝없이 올감했던 죄들을 골라내 내 앞길이 곤란했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두려움 몰락해 사랑하심 넘쳐나 사탄들은 어쩌나 심판의 날들이 다가오고 우린 그 길을 걸어가 우리 말씀의 하루를 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 새 세상을 열어가니 너의 귀를 열어놔 주사 Say what?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yeah.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16세에 쓴 거지 않은데? 와. 네. 그렇습니다. 오, 맨 끝에 그 할렐루야. 이거는 60세 이상의 목사님 정도 되셔야 이게 나오는 필인데. 아, 그렇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다들 이제 제 친구들이었는데 예, 예. 이제 넘어갔지. 예,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 거의 그러니까. 힙합 공연장 제가 보던 예.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애들이 막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게 그 그들의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야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 집회에 가서 대산을 넘어 이거는 외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외국어인 거예요 그냥 공감이 전혀 안 되죠 근데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니까 같이 함께 흥겹게 주님께 네.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 그 당시에도 실력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아, 네. 네. 부모님도 아셨을 것 같고 아. 허락을 딱 해줬을 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지원이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이제 그 이제 제가 그래도 막 음악을 계속 혼자서 막 만들었던 거를 어머니 아버지께 막 어머니 아버지께 많이 들려드리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하시면서 그때 사실 집안 형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는데도 이제 좀 무리를 해서 이제 좀 지원을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어요. 뭐 악기 같은 거. 예, 네, 이제 제가 실용음악 입시를 그 이제 제가 랩을 하는데 뭔가 힙합으로 대학을 사실 갈 곳이 많이 없어서 네. 또 이제 그걸 원하지도 않으셨기도 하셨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혼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혼자 컴퓨터로 이제 그냥 친구가 다운받아준 작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냥 혼자서 이제 막 비트를 만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그 미디라고 이제 네네. 그런 컴퓨터 음악? 음악으로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과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다 사주셨는데 그게 이제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노트북도 필요하고 예. 스피커랑 뭐 마이크랑 뭐 예. 그런 게 다 필요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이렇게 또 쓰셨어야 됐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원도 이제 다니면서 입시도 준비했어야 됐어서 사실 좀 뭔가 많이 이렇게 부담을 드리게 된 순간이긴 했었었죠. 입시할 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과들이 네. 사실 많지 않고 몇 학번이죠 그러면? 제가 18입니다. 18학번이요? 네네네. 아 제가 있는 학교도 크리스천 학교인데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저희는 래퍼를 되게 찾았거든요. 아. 의정부에 있는데 아, 네. 아쉽네요. 아, 네. 근데 어때요? 음악 준비하면서 많이 좀 힘들지 않았어요? 네 이제 저는 그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은 바로 이제 아 신나서 즐겁게 할 수 있겠다 할 줄 네. 알았는데 네. 이제 그 뭔가 그때 당시에
트렌드 그 미디의 컴퓨터 음악의 트렌드가 EDM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장르가 EDM으로 뭔가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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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만 계속 들었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미디를 하려면 다양한 음악을 들었어야 예. 되는데 힙합만 듣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EDM을 별로 이게 선호 이제 제가 즐겨 듣는 장르는 아닌데 이렇게 들으면서 그걸 만드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음악을 하긴 하는 건데 원하는 장르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 시절을? 그때는 이제 그때도 뭔가 제 고등학교 때 입시 때는 항상 이제 10편, 23편 말씀이 계속 주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목자, 여호와 저의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이끌으시고 내가 사망의 영침을 고작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뭔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10편, 23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 붙잡으면서 이제 그래 저 목자신이 제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쉴만한 물가로 가서 쉴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막 뭔가 하나님께 입시라는 거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합격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섣불리 하기가 좀 뭔가 마음은 있는데 이걸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 약간 재수 없을까 봐. 약간 그런 뭔지 네,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 그런 거 되게 답답하던데. 그냥 이 얘기해. 맨날 돌려서 자꾸 얘기해. 기도도 원래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 그거 아닌데. 근데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고.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 찼다 보여질까 봐. 맞아요. 근데 다 알고 계시지만 차마 입으로 못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아이고, 감사하게도 얼마나 보시기 이뻤을까. 그 시간을 뭔가 고3 때 그 제가 고3 때 저희 교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고3 때만큼 10대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라고 딱 고3이 딱 되자마자 말씀해 주셨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입시도 준비하면서 열정적으로 드려보자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거의 보통 입시가 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0% 기도가 20%여야 되는데 거의 50-50을 이루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쇼미더머니라는 큰 방송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됐잖아요. 아 그렇게 됐죠. 예, 앞으로 더 고민이 많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뭔가 방송을 하고 나서 더 이제 정말 제가 바라던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을까를 제일 사실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음악에 잘 녹여서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단순히 크리스천 분들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의 마음을 잘 담아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뭔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이제 어린 아이들 요즘 사실 좀 뭔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많이 어려워진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뭔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나 어디 가서 교회 다녀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렇게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는 요즘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문화도 만들고 싶고 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또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앞으로 하는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게 일단 저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예. 우리 수지 씨 음악계 선배로서 오늘 아, 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저는 굉장히 시종일관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돌팔매를 갖고 섰던 네. 쇼미더머니라는 프로에 나가서 예. 골리앗 같은 프로에 나가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팔매로 쥐고 승리했던 그런 느낌이 났는데 네. 이름이 기쁨 더하기 기쁨이잖아요. 네. 예. 앞에 기쁨은 사람들을 세상의 기쁨이 될 것 같고 뒤에 기쁨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같아서 야. 너무나도 오늘 기쁩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힙합계 선배. 야, 야. 아 근데 저는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힙합 시장에 들어갔으면 그 시내 들어갔으면 뭔가 물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막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있고 막 그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오늘 처음 만나는데 초면부터 사실 분장실에 왔을 때부터 인사를 한 60번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계속 다니는데. 야, 저렇게 물들지 않고도 힙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 편견을 일단 깨줬고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한 단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하게도거든요. 아,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삶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감사하는 청년도 있구나. 아, 나도 더 감사하면서 지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고 뭐 유치원생도 있고 어리지만 그 어린 시절에 기초공사라고 할까요? 신앙의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느꼈어요. 아. 그 어린 시절의 신앙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네. 늘 다음 세대를 염려 많이 하지만 네.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든든하고요. 네. 아, 이제 우리가 목소리든 언어든 악기든 이 세상의 모든 소리, 사운드라는 것은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힙합이라는 또 새로운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을 또 오늘 만나면서 네.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급률이 너무 낮다고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요즘에 새롭게 하실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네. 어느 날에 제가 요즘 기도를 드린 것이 있어서 네. 다 이렇게 합력해서 뭔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전 네. 그래서 수지 씨도 이번에 경연대에 나가서 좋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도 네. 이렇게 많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도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젊은이들의 언어로 네.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네. 또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들이 이 시 때문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내가 쓰러질 때 어떤 메시지가 나를 세웠는지 기억하시면서 네. 그것을 랩으로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바로 이 일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기쁜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네. 또 멋진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으로 인사를 할까요? 아, 네, 제가 또 이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네.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20살 딱 되고 나서 제 이제 인생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인생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이제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갔었어요. 네. 혼자서 이제 그 친구가 홈스쿨링 하는 친구인데 그 여기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셨던 그 오창화 예, 예, 대표님 예, 예. 아들 아, 그래요? 첫째 아들 이제 저랑 친구인데 친구예요? 인생 친구인데 예. 그 친구랑 이제 그 친구가 인도로 혼자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예. 저한테 돌아오고 나서 야 인도 꼭 가야 한다 인도 꼭 가야 한다 선교 가야 한다 그래서 근데 나 대학만 붙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대학에 붙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2018년 1월 한 15일부터 이제 2주 한 보름 동안 이제 단기 선교로 둘만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예. 거기에서 단 둘이요? 네, 단 둘이서만 저희가 다 이제 시간표 짜고 이러면서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뭔가 딱 20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서 야. 그래서 뭔가 그렇게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안 아팠던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인도에 있으면서 뭔가 어디가 아팠다 나오면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물이 바뀌니까 또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아파서 가려고 했던 사역을 못 가고 이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있다가 좀 괜찮아져서 사역을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찬양이 나왔던 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제 후렴구에 나의 기회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아멘. 찬양이 그때 너무 이제 오토바이 뒤에서 부르면서 눈물이 이렇게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단련하시는 그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무사히 그 마지막 사역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찬양이었어서 그 찬양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그래요. 그간증도 참 감동적이네요. 네. 야, 스무 살 때부터 나이 스무 살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그간증도 대단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